여기가 저희 집의 새 뷰입니다. 밖에 이렇게 눈보라가 치고 있어요. 저 오빠 저희 집 테라스에 지금 눈이 엄청 쌓였죠. 여기가 저의 새 일터이에요. 지금 아침에 딜런이 오믈렛을 해줘가지고 얘를 먹으면서 먼데이 리포트 작성하려고 해요. Magenta, which is 26% Silvu, and Sorol 22.3%, and small size is most selling. We have to check the size for 86.5109 and 86.5106. No, they didn't, so I'm gonna ask them to. Yeah. Mm-hmm.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아직까지도 밖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짜란! 눈 엄청 많이 오고 있죠. 아마도 이제 딜런 말로는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추운 한때가 될 거라고 하는데, 네, 여튼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우리 식물이들 건조하지 않게 물좀 뿌려주고, 사실 뭐 선인장 그렇게까지 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보일 때마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밸런타인데이 때 이사를 했잖아요. 딜런이 빨래하고 온다고 해놓고서 꽃을 들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이사하는 와중에 제가 때 아닌 감동을 받아서, 얘네들을 이렇게 활짝 피고 나면 이 앞에 보이는 재처럼 이렇게 드라이플라워를 해가지고 드라이플라워 부케인 상태로 이렇게 놔두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아마 제 생일날 받았던 꽃일 거예요. 저렇게 해두었습니다. 귀여운 포스트잇. 제가 요즘에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아티스트의 웹사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니들 펀칭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분인데, 이런 일레귤러한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공간적인 느낌도 되게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와사비라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얘예요. 너무 예쁘죠? FBJ라는 이 단어를 몰랐어요. 솔드아웃이라는 걸 모르고 이 작가분한테 컨택을 했다가 이제 이게 다 팔린 거다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 아트웍을 뭐랄까요? 감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팔릴까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판매할 예정이 있는 아이인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만약에 제가 이 아이를 구매를 한다면 저기다가 걸고 싶어요. 이렇게.
이 음악 페이지, 음악 채널을 들으면서 오후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집중하러 갈게요. 안녕.제가 이사하기 전에 이쪽 손을 네일 아트를 했었는데 이사 짐 싸야 되고 정신이 없어서 오른손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오른손 네일을 할 겁니다. 젤 램프랑 네일도. 사실 제가 네일 아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락다운이고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취미생활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인 건 거죠. 옆에 초록색을 살짝만 이렇게 한 거를 살짝만 섞어줘요. 완전 그리너리한 지오 네일샵인걸? 둘 한번 닦아내고 조금 더 이제 얘를 그리고 이제는 상태에서 조금 더 여기다가 뭐 점을 찍던지 그림을 그리던지 아트를 할 건데 이제 딜런이 저녁을 만들 때여서 뒤에 막 소리가 날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거를 조용히 다 완성하고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Like seriously, it was so bright a second ago. 여름에 진짜 이쁘겠다. Yeah, it's gonna be crazy. Wow, look at this, look at this. Come here. Yeah. See? Wow. 으초.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아까 엄지 다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이렇게 컬러를 줬고요. 좀 많이 현란해졌어요. 이렇게 슉 되는 그런 아이예요. 지금 계속 화병에 담아뒀다가 여기 한 아이가 시들어가지고 저기 있는 쟤처럼 드라이플라워를 준비를 해야 되나 하고 있어요. 보면 얘는 또 되게 얘대로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얘를 따로 놔둬야겠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리본을 매는 것보다 그냥 왜 막 시장에서 둘둘 말아서 판매하는 그런 러프한 느낌으로다가 묶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디다가 넣는 게 좋을까? 얘네는 아직 물에 살짝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희 집에 베이스가 여분이 없어가지고 이 와인병 큰 거를 일단 베이스로 쓰려고 해요. 나쁘지 않아. 여기다 둘까? 네, 마음에 듭니다. 나름 사실 얘도 놓을 곳이 없어. 근데 안개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가 이쁜 것 같아서 지금 이 선반 위에다가 둘까 봐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둘까 봐. 조금 시든 이 아이는 속상하지만 바로 드라이플라워 행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쓸 겁니다. 요렇게 붙이는 거지, 요 상태로. 주인공은 얘예요. 얘네들
것들이 잡고 있는 돌을 빼내서 이렇게 샤워한 애들을 좀 널찍이. 얘네도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엄청 작은 아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게 풍성하게 자라난 거예요. 좀 뭔가 리프레시를 해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생긴 취미가 이런 반려식물들을 키우기였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 자라고 저도 식물들 관리하면서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키웠거든요. 근데 딜런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저렇게 지호가 레몬 씨앗을 발화시키고 계속 식물을 데려오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딜런이 갑자기 식물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자연 친화적인 올게닉 컴포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고 딜런이 맡아서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날씨 좋은 날에는 잠깐씩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햇빛도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잎사귀들도 컴포즈 통에 넣어도 될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Dylan, this one also can go to compost bin? Yeah. 이 식물의 일부가 다시 식물의 먹이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물 돌보기는 끝났습니다.